만두들 안녕. 우리 만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자 오늘 딸기 케이크 만들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저는 만두들과 오늘 함께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순서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빵을 먼저 자른 후에 재료 손질을 좀 해놓고 생크림을 만들고 샥샥샥샥샥 발라서 이렇게 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손은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옛날에 막 카스테라 뭐 이런 거 막 뜯어 먹으면 되게 맛있었잖아요. 그죠? 많이 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빵을 3등분 할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 한 1cm 정도씩 해서. 근데 나 너무 시칼 아니야? 그죠? 야, 너무 무섭게. 살살살살. 각도를 맞춰갖고. 오, 잘 돼가고 있어요. 아,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어. 자. 오! 괜찮은데? 한 겹. 두 겹. 세 겹. 네. 빵이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딸기를 좀 씻어서 손질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딸기를 씻어왔습니다. 아우 형. 근데 맛있다고 하고 싶어. 왜 이렇게 적어? 제가 신 걸 잘 못 먹어요. 얘로 해도 되나? 과도로 해야 되나? 오케이. Sorry. 잘 안 해요. 얘네 우선 근데 물기를 빼야 돼. 과일의 물기들이 빵에 이렇게 되면 맛이 없어지고 눅눅해지잖아요. 이렇게. 왜 보여주는 거야? 여기다가 옮겨줘요.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라면 먹었던 그릇이죠.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잘해야지 맛있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다고. 자, 여기 담아볼게요. 아, 약간 묵직하구나. 얼마나 해야 돼요? 아, 행복해. 이게 갑자기, 우와, 갑자기 이렇게 됐어. 우와. 그래? 이제 생크림이 준비가 됐고요. 저는 이제 시트지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기 전에 시럽을 좀 올려야 되더라고요. 모자르진 않겠지? 보니까 생크림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양 조절이 좀 안 돼서 2층은 초코 생크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 오케이. 오, 이런 느낌. 또 먹어봐야지, 어떤지. 오호호, 맛있다. 또 우린 또 응용을 해야 되잖아. 아, 엄마 혼나겠다. 아, 또 흰 바지 묻었어.
다 왔어. 이제 끓여서. 너무 그랬나?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뚜껑을 덮어줄게요. 짜잔. 우! 자, 박수! 그럼요. 이게 마지막 층은 두껍게 해줘야 된댔어. 오! 느낌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 좀 이상하네. 나쁘지 않아요? 그치? 제가 이제 옆부분을 좀 데코를 해볼 건데 붙여야지. 팔. 물기를 좀 닦아서 시작합니다. 어우, 떨려. 예쁜데? 내가 뭐해? 예쁜데? 내가. 얘를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는데? 완성이 됐습니다! 우! 네, 만두들. 오늘 이렇게 만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직접 배달을 또 가보고 싶고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모두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내년이라던가 다음 기회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2020년도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모두들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고마웠어요. 안녕! 만두 사랑해!